환자분, 치아를 잡고 흔들어 볼 때 조금 반항하면서 흔들려야 이빨을 살릴 수 있지. 지금처럼 껄떡껄떡거리면서 흔들리면 그건 빼시는 게 맞아요. 아마 열 군데 가봐도 다 빼자고 할걸요? 그런데 이게 되네? 다 되는 건 아니고 치료되는 게 있어서 그런 치아를 알아내는 게 힘들긴 합니다.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치료 받아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투스맨입니다. 오늘은 환자도 당연히 빼야 될 거라고 생각한 치아를 빼지 않고 다시 한번 신경치료, 잇몸치료, 크라운치료를 모두 다 해드려서 치아를 살려본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심하게 흔들린 치아는 살리기 어렵습니다. 손으로 잡고 흔들 때 저항감이 느껴지는, 잡아서 흔들어 보면 흔들리네 하는 정도의 치아는 살릴 수 있지만 혀로 밀었을 때 저항감 없이 딸깍딸깍하고 흔들리는 치아는 발치 적응증입니다. 빼는 게 대부분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흔들리면 빼야 되냐?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치과의사가 치아에 대해 기록할 때 동요도, 모빌리티라는 항목을 차팅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요도 0부터 1, 2, 3까지 있습니다. 동요도 0은 건강한 치아, 동요도 1은 1mm 이내로 앞뒤 좌우로 흔들리는 치아, 동요도 2는 앞뒤 좌우로 1mm 이상 흔들리는 치아. 동요도는 흔들리는 방향이 앞뒤 좌우뿐만 아니라 손으로 눌렀을 때 수직으로 움직여서 꼭 들어가는 느낌이 있으면 동요도 3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동요도 3은 사실상 그냥 빼란 이야기와 같습니다. 표를 좀 더 풀어 설명드리면 동요도 0은 건강한 치아이고, 동요도 1은 잇몸병, 치주질환, 풍치의 초기 단계로 대부분 스케일링이나 스케일링 이후의 치주치료, 오른쪽 위에 링크를 보시면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치주치료를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동요도 2부터는 흔들린 것이 확실하게 증가한 상태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아를 지지하는 뼈, 치조골이 높고 치조골과 치아뿌리를 연결해주는 치주인대가 심하게 손상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치주치료, 치주소파술, 치근혈택술, 그리고 환자의 철저한 구강위생관리, 양치질을 통해서 일부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를 하고 나면 해당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 치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치주조직의 회복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요도 3, 치아가 심하게 흔들리고 수직 동요도까지 생겼다는 것은 치아를 지지해주는 조직들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이고 대부분 발치를 고려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치조골의 높이와 치주인대의 폭경을 살펴보고 치아가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은 상황 등의 경우에는 발치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치주조직이 다 파괴되진 않았지만 수직동요도가 생긴 경우라면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 사례를 두 가지 소개해드립니다. 환자의 초진입니다. 앞니 4개를 크라운 치료 씌웠는데 앞니 경계부가 부어있습니다. 잇몸 색상도 건강한 색상이 아니라 보랏빛으로 좋지 못합니다. 그중 왼쪽 2개의 치아에 비해서 오른쪽 2개의 치아, 사진상으로는 왼쪽 2개의 치아의 잇몸 색상이 더 좋지 못하고 부어있습니다. 플래시를 터뜨리지 않은 사진으로 보면 잇몸 색상이 더 보랏빛으로 보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어 살펴보면 크라운을 한 개씩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두 개씩 묶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전에 치료하신 원장님도 치아가 흔들려서 그렇게 두 개씩 묶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치아가 흔들린지 살펴봅니다. 핀셋을 잡고 흔들 때 두 개의 치아가 묶인 채로 모두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으로 잡고 흔들어 보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동요도 3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치아의 뿌리 끝에 염증, 치수염이나 치근단 치주염으로 뿌리 끝에 고름이 잡혀서 치아 뿌리가 솟구쳐 올라온 상황이라면 신경치료, 재신경치료로 뿌리끝 염증을 치료하면 흔들리는 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경치료가 신경을 죽이는 게 아니고 염증치료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저 위에 링크에 있는 동영상을 꼭 봐주세요. 또한 크라운 내부에 2차 충치로 치아의 머리 부분을 보강해주는 레진코어가 그 접착이 깨져서 경계면이 떨어져 나가서 흔들리는 것이라면 레진코어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주거나 레진코어와 치아의 뿌리 끝을 연결해주는 파이버포스트를 사용해서 치아의 흔들림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 치아는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런 치료는 고도손상 치아이기 때문에 치료 도중에 제가 발치가 왔다고 설명드릴 수도 있고 치료가 잘 되어도 해당 치아에 대한 보증, AS는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환자분이 다른 데서 치료하시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다른 병원 알아보러 가셨고 그로부터 며칠 뒤에 10군데 이상 가봤지만 치료해보겠다고 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치료를 위해서 크라운을 뜯어봅니다. 뜯어낸 크라운이 새 크라운을 붙일 때처럼 내부가 비어있지 않고 뭔가 꽉 차있습니다. 오른쪽 링크에 보면 이런 경우에 빼야 되는 치아와 안 빼도 되는 치아를 구분하는 방법에도 설명드렸으니까 꼭 한번 참조해서 봐주세요. 이 부분에 꽉 차있는 것은 치아 부스러기 일부일 수도 있지만 치아를 보강하게 만들어준 레진코어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먼저 제거된 오른쪽 작은 앞니 외에 왼쪽의 큰 앞니도 제거하면서 보면 남은 치아의 뿌리 쪽에 크랙, 부러지려고 하는 선이 보입니다. 치아가 부러지는 것보다는 코어가 분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영상으로 확인해보면
이런 느낌으로 뿌리와 분리된 치아의 머리 부분, 치관부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불필요해진 기존 치아의 수복제, 머리 부분과 충치를 모두 제거해줍니다. 이제 새로운 레즈코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위해서 잇몸 밑에 실, 치은 앞에사, 진지발 코드를 넣어서 레진이 치아에 잘 붙도록 준비 작업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레진코어를 쌓아올린 후에 재신경 치료를 아주 열심히 해서 고름이 더 이상 안 나온 것을 확인하고 재신경 치료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귀가를 할 수 없으니 임시 크라운을 만들어서 껴드립니다. 이날 치아를 더 확실하게 보강할 수 있는 파이버 포스트는 넣지 못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다음번 내용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버 포스트를 넣고 치아 본뜨기를 하기 위해서 임시 크라운을 잡아당겨서 제거했는데 이번에도 레진 코어가 함께 떨어져서 나옵니다. 이렇게 레진 코어는 남아있는 치아가 너무 부족하면 탈락하기도 합니다. 치아가 부러진 것은 아니니 당황하지 말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파이버 포스트를 통해서 치아의 뿌리 부분과 머리에 해당되는 레진 코어를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잇몸 하반까지 다듬어서 잇몸 위쪽에 환자의 본래 치아를 드러내주는 뼈를 확보라고 하는 작업, 추가적으로 치아가 부러지지 않게 하는 작업을 함께 시행해줍니다. 이때 잇몸 하방의 치석과 염증 조직도 모두 치료해주는 치주 소파술을 함께 시행합니다. 살리기 어려운 치아이기 때문에 필요한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함께 시행해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본뜨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처럼 치아를 두 개씩 묶어서 연결하지 않고 싱글 크라운 치아를 한 개씩 씌웠을 때 흔들림이 없는지 확인하고 잇몸이 충분히 안정된 것을 확인하면 지르코니아 제작을 위한 본뜨기 크라운 인상 체득을 시행합니다. 임시 크라운 단계에서도 많이 흔들리는 치아이기 때문에 위아래 앞니가 닿는 것은 최대한 피하도록 교합 조정을 시행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최종 착합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파이버 포스트가 보이고 염증은 서서히 줄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흔들리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던 치아가 핀셋을 잡고 흔들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사례를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크라운 브릿지. 앞니 한 개가 없어서 브릿지로 치료했던 환자분입니다. 이 환자분은 국적이 한국이 아닌 미국 거주자였고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의 체류 시간은 제한된 분이었습니다. 잇몸이 안 좋아서 이미 발치하고 임플란트 치료도 많이 받은 환자분이었는데 미국에서는 앞니는 치료가 힘드니까 쓸 때까지 쓰고 저절로 빠지면 그때 앞니는 임플란트든 여의치 않으면 틀니로 치료하자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입안을 보면 오른쪽 작은 앞니의 잇몸이 물집이 잡힌 것처럼 부풀어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아를 자꾸 흔들어 보면 앞뒤로 덜렁덜렁 움직입니다. 엑스레이를 살펴봅니다. 신경치료는 되어 있지 않고 뿌리 끝에는 염증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치수염 단계는 이미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치수염 이후의 단계에서는 뿌리 끝에 염증이 심해서 수직으로 흔들리는 수직동요도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잘하면 수직동요도가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케이스와 비슷하게 크라운 상태와 엑스레이 함께 보면 치아 내부에 2차 충치가 있고 내부가 멀쩡하지 않아서 크라운은 붙이는 접착제가 녹는 시멘트 와시아웃 현상이 생겨서 흔들리는 것이라면 그것 역시 치아 내부를 보강해서 흔들리는 것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아가 흔들리는 원인이 치주질환, 잇몸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가 않고 치근한 염증 때문에 치아가 솟구쳐 올라서 생긴 동요도라면 그리고 크라운 치료된 치아인데 치아의 내부가 삭아서 생긴 동요도라면 치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체류기간이 일주일이라 힘들 수 있지만 한번 치료해보시기로 합니다. 크라운 내부를 뜯어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 정도로 치아가 녹아있으면 치수염은 당연히 생깁니다. 이런 형태의 치아는 치아의 삭제 형태가 꽃갈콘에 가깝고 크라운의 유지력, 쉽게 빠지지 않는 리텐션이 충분하지 않으면 접착제가 쉽게 녹기 마련입니다. 자, 이렇게 내부에 사가있는 치질, 덜렁거리는 연결부가 사라졌으니까 묶어두지 않은 이 개별 치아는 흔들리지 않을까요? 불행히도 흔들립니다. 아까 보셨던 환자보다 오히려 치아 뿌리 자체는 더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개별 치아의 동요도, 흔들리는 것을 줄여보겠습니다. 어떻게? 당일 발수 근층, 하루 만에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치아 뿌리 끝의 염증을 모두 다 치료합니다. 다시 한번, 신경치료는 치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뿌리 끝의 염증을 치료해서 치아를 살리는 치료입니다. 마찬가지로 신경치료 후에는 남아있는 치아량, 치질이 부족해서 파이버 호스 접착, 레진코어 빌드업을 해주고 임시 크라운까지 껴드립니다. 치료기간 문제로 4일 뒤에 지르코니아 크라운까지 완성해드리기로 합니다. 짧은 기간에 지르코니아 크라운까지 완성해주신 기공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상태로 오신 후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껴봅니다. 기존의 옆 치아에 맞춰서 앞니가 좀 노란색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옆에 다른 치아들이 회색으로 바뀌어서 변색된 것에 비해서는 보다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흔들리는 게 줄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흔들리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동요도는 1 이하로 보입니다. 크라운까지 붙인 뒤에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크라운 경계가 더 잘 맞고 뿌리
끊임증은 잘 치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환자분은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셨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셔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치료는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치아가 흔들린다고 포기하고 쓸 때까지 쓰기 저절로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치과에서 한번 치료가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생각한 것보다는 발치를 안 하고 치아를 살렸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상태가 되기 전에 치료받으시는 것이 치료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치과의사 투스맨이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